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기 네 번째 공부. 제목은 토지 무르기와 구속신앙. 지난번 세 번째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든 출애굽기든 1장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오는 것인데 레위기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끝에 와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25장에서부터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는 여호와의 것이다 공부했습니다. 그 이어서 레위기 2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는 노동 중심, 노동자, 노동자 그러지요. 자본주의는 자본 중심, 성경의 경제는 토지입니다. 토지. 하나님이 지으신 토지를 성경적으로 잘 다스리면 국부를 이루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됩니다. 성경의 토지에 대한 특별한 여호와의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법을 지킬 때는 국가가 편안했어요. 그런데 바알법이 들어오고 이방법이 들어오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라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기서 마호메트 때 농민혁명이 일어났다는 것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마호메트가 AD 610년에 마호메트 혁명을 일으켰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농민혁명이에요. 중동지방, 에집트, 시리아, 이란, 이락,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습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기독교 지역인데 크리스찬 지주들이 성경적으로 안 했어요. 성경의 토지법은 하나님이 토지인 땅을 부치는 농민들이 부치도록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지주제도가 없어요. 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성경적으로는 역적이에요. 그건 바알법이에요. 바알. 바알법은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땅을 팔아먹고 쫄쫄 굶는 거예요. 이 바알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알 종교하고 피나게 싸우지요. 그 이유가 바알법대로 경제가 운용되면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유랑자가 되는 거지요. 이 바알법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지역들이 지주들이 생겨가 소작인들에게 착취해서 자기들은 로마에 가서 편안하게 종들 거느리면서 살고 소작인들은 1년에 농사져가지고 100가마니 나오면 60가마니 심한 데는 70가마니 로마 지주한테 보내고 자기들은 40가마니 30가마니 가지고 맨날 권세에서 사니까 소작인들의 불만이 하늘에까지 닿았어. 그런데 610년에 마호메트가 깃발을 든 거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알라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엘입니다. 엘. 그걸 중동말로 바꾸면 알라야, 알라.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이 마호메트 혁명의 혁명 구호요. 여러분이 이슬람교의 혁명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왔다는 걸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왜냐? 말이 기독교지 살아가는 토지법, 무슨 건강법, 청결법, 그걸 규례 그래, 규례. 규례한 것은 뭐이냐? 율법과 규례가 달라요.
율법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규례는 규례를 안 지켜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규례예요. 음식 규례 11장, 절기 규례 레위기 23장, 청결 규례, 토지 규례 레위기 25장. 자, 레위기 25장 18절 보겠습니다. 규례가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니라. 규례를 지키면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교통 규칙이 있지요? 또 보험 들지요, 보험. 생명보험, 교통보험 왜 듭니까? 그거는 사고 날 경우에 그거는 대비하는 보험이지요. 성경의 규례는 일종의 보험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해주는 것이 규례인데 레위기에서는 규례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음식 규례.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라. 뭐는 청결하고 뭐는 나쁘다.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 그래요. 레위기 23장은 절기장, 일곱 절기가 쫙 나와요. 레위기 25장은 토지 규례예요. 그 성경에 레위기에 왜 이런 걸 가르쳤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평등 사회, 사람답게 사는 사회의 제도, 시스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규례를 잘 지켜야 사회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한데 바알법이 들어와가지고 바알법은 지주법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땅 사재끼고 집도 막 여러 채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쫄쫄 굶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적 토지 제도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3절.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성경은 토지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왜냐? 지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모세가 죽고 한 달 뒤에 전부 짐을 꾸려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도자가 여호수아지요.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는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 전쟁 이야기죠. 13장 후반부터 22장까지는 분배 이야기, 23장 24장은 마지막 부흥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모아놓고 영적인 단합대, 세겜 회의라 그래요. 그런데 분배할 때 유다지파가 이런 벌판에 전부 유다지파면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자기가 뽑은 땅을 라트 그래, 라트. 이 성경의 기업이요, 기업. 기업은 사고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기업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아, 같은 이웃끼리 제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좋은 땅이 뽑히잖아요. 아, 우리 집 횡재했다 그러는데 저 변두리에 길도 멀고 뻘밭에 뽑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야, 이거 삼세판이다. 다시 하자.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업 정신이 뭐냐면은 행편없는 자갈밭을 뽑아도
우리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데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집에 좋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업 정신이요. 기업 정신이 왜 우리 생활에 중요하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영시원찮아. 연애할 때 속았어. 응? 그렇다고 뭐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만은 부부가 인사이동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바꿔치울 수도 없고. 응? 그럴 때 기업 정신이야. 이 남자가 지금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니까 나한테 고맙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못 참고도 참고, 아이고 순교가 따로 있나, 참고 살자. 아, 살다 보니까 알겠는 거라. 아, 이 남자가 착하고 괜찮구나. 미운정 고운정 들고 난 뒤에 아, 이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만나게 하셨구나. 그 기업 정신이요. 이 성경의 기업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직장도 들어갔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요. 아, 친구는 삼성에 뭐 LG에 들어갔는데 나는 중소기업에 후진대 들어갔다 해요. 아, 비가 내가지고 몇 년 있다가 삼성으로 옮겨야지. 공무원 시험 쳐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직장에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기업 정신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데 삼성이나 뭐 현대가 아니고 이 중소기업에 오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보다 아침 일찍이 출근해가지고 청소도 미리 해놓고 퇴근도 30분 늦게 하면서 정리해놓고 참 뭐 불도 피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직장에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 금방 부장이 되고 나중에 쭉쭉 올라가가지고 삼성 친구는 그냥 밑바닥에 헤맬 때 지는 벌써 부장이고 나중에 부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 정신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영 지금 시원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남자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남편은 속색인다. 이 원칙이요. 내 남편도 남편이다. 고로 속색인다. 그럼 어떡할 거냐? 바꿀 끼냐? 맨날 바가지 끌고 싸울 끼냐? 아니다. 속색이는 남편이 내 기업이다. 다정하게 서로 돕고 살아가다가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축복의 몫으로 주셨구나. 그런 기업 정신이 열매 맺기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 땅을 기업이라 그랬지요? 네.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자가 아니고 터기자, 기초가 된 업인데 이거는 사고 팔지 못하게 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24절, 레위기 25장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기업은 이해하셨지요?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고 팔지 못하게 했는데 왜 토지 무르기가 있느냐? 갑자기 환자가 생겼다. 급전이 생기면 동거할 데가 없잖아요. 토지는 못 파는데 1년 1년 경작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경작권을 넘겨줬다가 급한 불 끄고 돈이 생기면 원금에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토지 무르기요. 언제든지 돈만 생기면 다시 찾아오는 게 토지 무르기라. 이걸 리딤 그래요. 리딤, 토지 무르다. 명어로 리뎀션이라. 리뎀션, 토지 무르기. 돈만 있으면 원금으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리뎀션. 넘어갔던 땅을 뭘 주고 되찾지요? 돈을 주고 되찾지요? 그런데 이 신자에 가면 무슨 말이 되느냐?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이 되지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1장 7절 말씀. 찾으셨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어요. 뭘로 치렀답니까? 피로. 피로 값을 치렀다. 그게 속량, 리뎀션이에요. 구약에서는 팔렸는 넘어가는 땅을 땅값을 돈을 주고 찾는 게 속량, 리뎀션이지요. 토지 무르기.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죄값을 죽게 된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치렀습니다. 뭘로 치렀다고요? 피값으로 치른 거예요. 이 리뎀션이요.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넘어갔던 땅을 돈 주고 되찾는 기고 신약에 와서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는 속량,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토지법이 신약의 구원의 법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렸던 땅을 돈을 찾아오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레위기 25장 25절 25절 말씀. 자, 토지 무르기를 허락했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금만 주고 되찾아오면 되지요? 내가 없을 때는 어떡하느냐?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내주는 겁니다. 그 땅을 되찾아줘요. 그걸 리디머 그래. 리디머. 리디임은 동사, 토지 무르다고. 리디머, 토지를 물려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친척 되는. 영어로 친척이 킨즈맨.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줬다고 우리의 친척 되시는 리디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어로 아우아 리디머.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친척 되신 예수님. 아우아 킨즈맨 리디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럽니다. 성경의 토지법이 참 중요한 것이 이거는 토지개혁을 이승만 때 전부 6.25 나기 두 달 전에 전부 토지개혁을 실시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월남전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월남 미군이 뭣도 모르고 월남전에 들어가서 배투공하고 싸우는데 한창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기라. 낮에는 점령했는데 밤사이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논바닥에서 논 매는 사람들이, 못 입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뒤에서 총 쏘는 거예요. 농민들이 배트공이야. 왜 안 되지? 심지어 미군이 50만까지 갔으니까. 최신 무기 다 써도 그 사람들하고 전쟁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월남 경제 구조가, 월남전이 경제전쟁이에요. 지주들은 프랑스 편을 들었는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프랑스가 월남을 오래 지배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프랑스 편에 들어가지고 천주교 믿은 사람들이 지주예요. 소작인들은 불교 신자예요. 월남전이
프랑스 편 들어있는 천주교 지주들하고 땅 소작이는 불교 신자들 간의 싸움이요. 그래서 미국 CIA가 다 조사해 본 뒤에 아무리 미국이 50만 아니라 100만이 와도 안 되겠다. 월남전이 이기려면 한국처럼 해야 된다. 사우스 코리아처럼. 사우스 코리아가 뭘 했느냐. 6.25 터지기 두 달 전에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다 분배해 줬다. 토지개혁.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한국전이 승리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CIA가 월남 천주교 지도자들한테 구원했어요. 당신들 전쟁에 이기려면 사우스 코리아처럼 해라. 소작인 불교 신자들한테 땅을 다 줘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아 월남의 천주교 신자 지주들이 거기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 베트콩들이 하는 소리인데 왜 당신들이 빨갱이 편드냐.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한국처럼 못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베트콩들한테 땅 뺏기면서 프랑스 저 월남 지주들이 천주교 지주들이 땅 문서 지고 총 맞아 죽었어요. 땅 문서 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점에서 6.25 나기 두 달 전에 이승만 정권 때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 조봉암 장관 팀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단군일에 모든 소작인들한테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게 6.25 때 우리가 공산화 안 된 이유다. 이해 갑니까? 응? 왜냐? 단군일에 땅을 받은 소작인 아들들이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뭐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도 우리는 월남처럼 공산화 됐을 것이다 그래요. 이 참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전쟁 있죠. 중국 모택동 군대는 토지 제도는 발식이요. 모택동 장개석 장개석 군대는 지주들 편이요. 모택동은 농촌의 농민들 소장인들을 모아가지고 지주를 몰아내고 땅을 농민들이 차지해야 된다. 농민들을 소작인들을 뭉쳐가지고 장개석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장개석은 전쟁은 이겼는데 장개석은 일본 육사 나왔어요. 모택동은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맨날 삼국지 읽고 수호지 읽고 그런 건 했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모택동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소작인 농민들을 뭉쳐가지고 제국주의 앞잡이인 서양 지주들을 몰아낸다. 결국은 전쟁은 계속 이겼는데 모택동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쫓겨나갔지요. 이 성경의 토지법대로 해야 세계가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다. 그걸 주장했는 사람이 백몇십 년 전에 미국의 조지 헨리라는 사람이죠.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Progress and Poverty. 이 사람이 뭐냐? 100년 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산업은 발전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산업이 발전하고 부자들은 많아지는데 가난병이 왜 자꾸 생기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의 문제가 있어. 성경을 연구한 거야. 성경의 경제법, 토지법대로 나가면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래가지고 진보와 빈곤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이 그 시대에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선풍적인 인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유럽에서는 공산주의를 세운 칼 마크스, 미국에서는 이 헨리 조지가 성경적인 토지법으로 등장하고 칼 마크스는 할아버지는 개신교 목사를 했어요. 아버지도 장로를 했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세계가 헨리 조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칼 막스 쪽에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5천만 명이나 죽고 얼마나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런데 이 헨리 조지의 토지 경제법, 성경의 법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의 톨스토이 알지요? 전쟁과 평화 썼는. 톨스토이가 이 법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톨스토이가 지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땅이 많았어요. 자기 땅을 자기 땅 붙여먹는 농노, 소작인들한테 전부 무상분배해줬어. 전부 땅을,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실제는 이만큼 두꺼운데 이거는 간추린판이지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150년 전에 세계가 헨리 조지를 받아들였으면은 칼 막스 편 안 들고 이 사람 편 들었으면 세계가 달라졌겠지요.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땅을 전부 소작인들한테 분배해 주니까 톨스토이 부인이 막 잔소리 할 거 아닙니까? 응? 당신 그러가 우리 노후에는 어떡하냐? 어떻게 바가지를 끌고 됐든지 톨스토이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겨울에 가출했어요. 가출했다가 시골역 대합실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악처 중에 톨스토이 아내가 들어가요. 또 이 사람 글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이 러시아의 중국의 손문이요. 손문. 손문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손문을 중국의 국부라 그러는데 공산주의 모택동 쪽에서도 손문이 국보고 이 국민당 장개석 쪽에서도 손문이 국보예요. 이 사람이 손문이란 중국의 혁명가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이 책을 읽고 중국 혁명이 성공하면은 이 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손문이 의사 출신입니다. 나중에 혁명 성공하자마자 과로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국민당 장개석하고 공산당 모택경이 갈라졌어. 손문이 안 죽었으면 통합됐겠지. 그래서 이 책대로 장개석이 대만 가가지고 대만에다가 이 법을 시행했어요. 그 대만의 상당히 토지가 평등. 한국이 토지 개혁했듯이. 그런데 월남전은 그걸 반대로 하다가 망한 거이지요. 괜히 캐드릭 지주들이 그 법을 성경적인 법을 권하는 대로 한국처럼 그렇게 실시했으면은 월남이 안 망했을 거예요. 그걸 고집스럽게 땅 문서 지키느라고 있다가 공산당에 망해가지고 다 쫓겨난 거지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자, 아합 왕 시대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왕이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아주 요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마누라 이세벨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참 장가갈 때 이신은 조심해야 돼. 응? 응? 이세벨, 이멜다, 뭐 또 한국에도 이 누구 있죠? 응? 이미 간 건 할 수 없지만은 응? 조심해야 돼. 며느리 볼 때 이신은 조심해라. 구약에 이세벨 봐라. 물론 이세벨이 전주 이신 아니지. 그런데 응? 자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뭐의 비극이냐? 자기 땅이 아합 왕 왕궁에 붙어 있는 거. 자기 포도원이. 그런데 아합 이세벨 부부가 자기 포도원 옆에 있는 땅에 넓혀가지고 채소밭을 하려고 식구가 많아지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저 나봇에게
당신 포도원을 나한테 파시오. 채소밭이 좁아가지고 땅을 늘어야 되겠소. 당신이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 사주겠고 시세보다 돈 더 주겠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좋은 제안이잖아요. 더 좋은 포도밭 주고 더 많은 값 준다니까 얼른 할 것 같은데 나봇은 철저한 신앙인이야. 우리 조상들의 법이 안 그렇잖아요. 레위기 2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는 사고 팔지 말지니 여호와가 지주다. 여호와가 지주인 땅을 왕이라 해서 팔면 안 되지요. 이러니까 이 아합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이 네 왕도 아니다 이거. 응? 밭 한 떼기도 내가 못 사고 말이야. 돈 더 준다 했는데도 못 사고 이거 신경이 나가지고 대낮에 침대에 이불 쓰고 들러버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등장했겠습니까? 아내 이세벨이 등장한 거예요. 이세벨은 유대 여자가 아니요. 유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바알의 딸이야. 엣바알. 바알 종교를 믿는 엣바알의 왕의 딸이에요. 바알 종교에서는 부자는 얼마나 땅을 사는 기고 모든 토지는 왕의 거거든. 근데 성경은 토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뽑아낸 농민의 거잖아요. 왕이라도 그 땅을 사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땅 붙이다가 자손 대대로 나가는 거예요. 혹시 급전이 있어서 팔았다가도 원금만 주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못 찾으면 누가 되찾아주지요? 친척이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모르는 것이 리뎀션이고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구원하신 것이 리뎀션이지. 그렇죠? 아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법에 땅을 사고 팔지 못하지요. 아 그랬더니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침대에 들러왔는데 그 안에 이세벨 여사가 와가지고 당신 왜 그러요 하니까 아 내가 나봇에게 포도밭 팔으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법을 대고 안 판다 그러니까 이세벌이 볼 때는 가짜나잖아요. 당신이 왕이요? 무슨 왕이 그렇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서는 이스라엘에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돌로 쳐 죽여도 돼. 가짜 증인을 세운 거야. 돈을 주고 둘 네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네가 들었다고 증언해라. 그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한 거야. 여러분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쳐 죽였어요. 그렇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밭은 아하방이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하방은 왜 이세벨하고 결혼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면 이스라엘 딸하고 해야 될 텐데 나봇의 아합의 아버지가 온무리 장군이요. 온무리 장군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박정희처럼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없잖아요. 쿠데타로 장군이 왕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지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 이웃나라가 뭐하는 나라냐? 바알 섬기는 나라예요.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요. 엣바알. 바알 제사장이면서 왕인 거예요. 그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 딸이 이세벨이라.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친정 바알 제사장들을 떼거지로 혼숙감으로 데리고 왔어. 떼거지로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궁 뒤뜰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왕궁 뒤뜰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자들은 바알 쪽으로 가는 거야. 왜냐? 권력을 휘두르기 좋거든. 땅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평등법이야.
갖다 하나님의 기업을 사고 팔지 못해. 부자들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세벨 아합 부부 때문에 이스라엘 천지가 바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봇이 딱 막아가지고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지요. 그래서 나봇을 처치한 뒤에 나봇이 죽었으니 당신 땅을 차지하시오. 그랬더니 이 남편들이 어리석은 거야. 우째된지 알아보지도 않고 좋다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등장해서 엘리야 이름 들었지요? 네. 네가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너 아내가 죽어서 나봇의 포도밭에 시체가 던지울 것이다. 동네 개가 너희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예후 장군이 혁명을 일으켰어. 엘리야의 법을 권고를 듣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합 이세벨을 없애고 아합 이세벨 죽은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졌어요. 동네 개가 핥아먹었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 나봇의 포도밭 열왕기상 2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지도한 것이 엘리야 선지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토지법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걸 사고 팔고 뺏고 못하는 거예요. 평등 경제죠. 평등 경제. 그런데 레위기 25장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리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만 알면 성경에 50점이요.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첫째, 그 위에 성경의 토지법, 성경의 경제법, 성경의 음식법, 성경의 청결법. 성경의 청결법이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중세 때 유대 유럽에 페스트가 퍼졌어요. 페스트 아세요? 쥐가 옮기는 병. 흑사병, 흑사병. 한꺼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났어요. 동네마다 줄초상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한 마을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런 마을에서. 그 왜냐? 이스라엘 랍비가 살았어. 랍비가. 이스라엘 랍비가 그 동네 살면서 레위기 25장에 있는 청결법을 철저히 시행했어요. 시체는 어떻게 다뤄라. 시체 장례하고 와서 옷은 다 불에 태워라. 손은 어떻게 씻어라. 그건 이스라엘 랍비가 레위기 25장에 있는 청결법대로 철저히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패스트의 희생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청결 규례지요. 또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지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뭐는 정결한 음식이다, 뭐는 가증한 음식이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결이란 말이 200번 나와요. 200번. 또 거룩이란 말, 그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거든요. 거룩이란 말이 131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에 약속하신 축복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레위기가 그런 점에서 중요한 법이죠. 음식 규례, 청결 규례, 절기 규례, 토지 규례. 레위기 25장의 토지에 대한 말씀 오늘 대충 이해하셨지요? 네. 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10시간 공부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변죽으로 공부했지만은 성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네.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가 되면은 북한 땅을 내가서 부동산 투기해야지 이런 못된 생각하면 안 돼요. 통일이 되면은 평양에 제일 먼저 갈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그래요? 복부인이 제일 먼저 갈 기다. 택도 없는 소리. 통일된 뒤에 성경의 토지법으로 북한을 잘 다스리면은 통일 한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